전문가들은 마지막 장 마감할 때까지 종가까지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4가지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 오늘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훈 팀장,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은 종가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저는 원전 관련주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보성 파워텍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SK가 빌 게이츠가 이제 설립한 테라파워에 지분 투자를 하는데 빌 게이츠가 방한 기간 동안에 양측 회동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원전 관련주 관심 있게 모이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원전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넷제로라든지 뭐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원전에 대한 확대 움직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주요국 같은 경우에도 원전에 대한 투자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뭐 네옴시티라든지 미국 SMR 관련 관련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원전 관련 모멘텀도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된다면 일단 공약주에서 정책주로 변환하는 시기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기대감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뭐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해외 원자력 수주 기대감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한수원에서 이집트 엘바다 관련 사업도 최종 수주 받고 있다 보니까 사업을 따내게 된다면 약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의 수주 계약 따낼 것을 보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사업이 이제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성 파워텍 단기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겠지만 일단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시은 팀장님은 보성 파워텍을 조금 더 기회를 보자.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박정식 대표님은 어떤 종목 오늘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뭐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그 중에 한 메가MD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에 고교 학점제 도입으로 입시 업계 수혜 기대감이 불면서 오늘 교육주들이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메가MD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 교육 전문 업체로 메가스터디의 자회사이고 또 이 의치학 전문대학원 또 약학대학원 법학 전문대학원 입시 및 원격 평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 기대감이 더욱더 강력하게 붙는 것이 아닌가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순자산가 시가치 651억 대비 현재 상한가를 기록했음에도 시가총액 967억으로 다른 교육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강력한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다만 좀 주의할 점은 이런 교육주들이 이런 단기적인 여러 가지 이슈, 정책적 이슈적인 측면으로 급등나가 좀 반복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세는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만 내일 한 4,260원 자리를 만약에 돌파를 실패한다면 단기 매도 관점, 돌파를 하게 된다면 4,8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가서 매도하는 전략이 일단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한 종목 더 확인을 해볼까요? 김시은 팀장님 지금 종가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네. 확인해볼게요. 네, HSD 엔진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과 1,700억 원 규모의 그 수주를 체결한 1억으로 인해서 주가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조선주가 강한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가 적자를 나타냈지만 하반기부터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관련 종목분들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 3사뿐만 아니라 뭐 기자대에 포함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전 세계 저속 엔진 시장 점유율에서 20%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LNG 수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